유타주의 한 고등학교 락커룸에서 오늘 오전 10대 학생이 칼을 휘둘러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8시 유타주 오렘의 마운틴뷰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6살의 남자 학생이 학교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5명의 학생들이 머리와 배 부위 등을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이 중 일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I just saw like three kids running towards the office with a bunch of blood. One of them was stabbed in the head and the other was stabbed around the neck or something. 경찰은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